네, 지금 코스피는 아직도 하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6.4포인트가 내리면서 3,15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0.4%가 오르면서 1,0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좀 박스권 양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좀 하락했고요. 오늘까지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시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8월 둘째 주, 셋째 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뒤에 반등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까 호재 민감하기보다는 좀 악재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달러 환율과 맞물린 외국인 매매 패턴 그리고 오늘 쿼드러플 리칭 데이 이런 수급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3,200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일 인터넷 업종 규제 이슈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레벨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지금 계속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8월 고용 리포트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네. 그러면 테이퍼링이 좀 늦춰진 것이 아닌가? 일단은 FOMC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네.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물가는 충족을 했다. 기준에서 충족을 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고용은 좀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8월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72만 명 신규 그 고용자 수가 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네. 22만 5천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네요. 훨씬 못 미쳤고 뭐 6월 수치와 7월 수치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쇼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바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구체화하고 스케줄을 공개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8월 고용 지표가 쇼크를 기록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월이라는 특정 계절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전월, 전전월 고용자 신규 고용자 수들이 네. 늘어나는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고 계획이 발표되긴 좀 어렵겠지만 11월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을 하냐 안 하냐 언제 하냐 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안에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가져갈지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내에 끝날 것인가 10개월 내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매파적인 성향인 블러드 연은 총재에 말했던 뭐 3, 4개월 내에 끝낼 것인가 이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시장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하자 네. 대신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네. 기간 동안 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는 쿼드러플 리칭데이지 않습니까? 네. 수급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물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를 결정하는 것은 또 장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매가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금융투자의 매물 압력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매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을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라서 워낙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제 보셨듯이 시장이 좀 한번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장 초반에 좀 낙폭이 크고 이런 변동성이 먼저 크게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쿼드러플 리칭데이 때는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외국인 선물 그리고 금융투자 매매 패턴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면서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수급에 좀 사람들이 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로 보이다가 어제 좀 많이 팔았죠.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때문인 네.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증시 기환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인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네. 뭐 한국 증시로 조금씩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 그러니까 한국 ETF로 8월 달에 자금이 조금 유입됐거든요. 네. 이거는 한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서.
긍정의 변화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위에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인터넷 업종을 제외하고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율 변동성만 좀 제어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더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외국인은 좀 더 추세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긍정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오늘 수급 상황이 외국이 좀 팔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한 500억 가까이. 네. 그리고 코스닥 160억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 빅티켓 기업들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뭐 한쪽으로 좀 집중돼 있죠.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예.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좀 등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1차적으로는 최근 금리가 오르는 데 따른 그리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데 따른 매물 압력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규제 이슈가 들어오면서 좀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인터넷 기업들은 좀 안정을 찾고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전체로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시면은 인터넷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일부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외국인 기관 또한 인터넷 기업들의 대량 매도를 하는 데 반해서 다른 업종들은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터넷 기업이 3, 4위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시장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들은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만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매기가 움직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8월 둘째 주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급락을 했지만 다른 업종들은 반등 시도를 하면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면서 짧게 대응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9월 증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변수나 뭐 전망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큰 이벤트 또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9월 FOMC이거든요. 예.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그 직전까지 추석 연휴가 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추석 연휴를 맞게 되는 다음 주에 좀 매물이 조금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월 FOMC에서 뭐 때문에 중요하냐? 아마도 점도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기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점도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연도별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다라는 점을 찍어서 그걸 네. 취합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6월 FOMC에서 2023년에 두 번 금리 인상을 한다면서 좀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2023년 점도표가 상향 조정됐는지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2024년 점도표가 어느 레벨로 갔는지 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9월 FOMC를 보면은 향후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스텝을 조금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도표라는 것이 금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거군요. 기준금리 향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금리를 두 번 올리겠다, 세 번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두 번 금리 인상인데 네. 이거를 또 상향 조정하고 2024년에도 더 높은 레벨로 가게 된다면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좀 관심 섹터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단기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9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분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데 따른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형 소비 이벤트가 있다. 이벤트를 앞두고선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쌓고 팔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소매업체 재고율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ISM 제조업 지수의 서프라이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반도체나 IT 가전같이 IT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된다면 자동차 업종의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19 피해주 뭐 영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만 코로나19 피해주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수주, 소비주, 유통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연말까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연말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뭐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네. 좀 가져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